미 주간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4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공유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미국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을 확인하고요. 섹터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부진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대형 기술주 등 IT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다우가 0.12% 상승한 반면에 S&P 500은 0.7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57%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9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이 불러온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3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소비 지표와 함께 1천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1월 개인 소비 및 개인 소득, 1월 내구재 수주,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및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이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주요 업체로는 엔비디아, 세일즈포스닷컴, 홈디포, 로우스, 메드트로닉, 스퀘어, 아메리칸 타워, 니콜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주간 기준으로 섹터 등락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11개 섹터 중에 4개 섹터는 상승했고 7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4.3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금융이 3.78%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2.7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헬스케어가 1.7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일 영업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는 금융 섹터로 6.64% 상승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는 2.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형별로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죠. DVY가 2.8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BTAL은 2.1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영업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IWN이 7.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DVY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DVY는 iShares Select Dividend ETF입니다. 미국 배당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3년 11월에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57억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섹터는 금융 섹터로 전체 27.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21.52%인데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콤 CBS가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웰스파고 앤 컴퍼니, 대형 소매은행이죠. 2.3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담배 기업인 알트리아 그룹이 2.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회사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이 2.16%, 그리고 세계적인 화학 업체인 라이온델 바젤 인더스트리스가 2.13%로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뱅크, 은행 업종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서 섹터별 등락률에서도 살펴봤듯이 은행 업종의 가장 상승률이 가장 돋보였고요. 애플은 3.8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44%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도 0.38%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지난주 마감했고요. 페이스북이 3.27% 하락, 그리고 테슬라도 3.74% 하락하면서 상위 6개 종목 빅6 모두 하락세 또는 보합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종목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앞서서 빅6에 대한 등락률을 살펴봤는데요. 애플이 3.89%, 마이크로소프트가 1.44%, 아마존이 2.22%, 페이스북이 3.27%, 테슬라가 3.74% 하락한 반면에 알파벳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등락률 상위 5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5개를 살펴보면 프리포트 맥모란 방산업체입니다. 20.9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18.68% 상승했고요.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프론티어가 16.86% 상승했습니다. 또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16% 상승했고요. 대형 소매은행인 웰스바고인 컴퍼니가 15.62% 상승하면서 상위 5개 종목이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 5개 살펴보면 테크닙 FMC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데요. 10.8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철도 차량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에어 브레이크 테크놀로지스 8.7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용품 유통업체인 헨리쉐인이 8.43% 하락했고요. OTC 제약업체인 페리고 컴퍼니가 8%, 그리고 의료진단 및 분석업체인 퍼킨엘머가 8.02% 하락하면서 하위 1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3위부터 5위는 거의 모두 헬스케어 업종에 속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2일 월요일에는 1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요. 2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우먼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고요. 23일 화요일에는 12월 주택가격 지수와 2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의 은행위원회에서 반기 증언을 실시하고요. 24일 수요일에는 1월 신규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반기 증언을 실시합니다. 23일과 24일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하겠고요. 25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또한 1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되고요. 1월 잠정주택 판매 역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는 1월 개인 소비 및 개인 소득, 그리고 2월 시카고 연은의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 관련된 지표의 발표가 많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 중 83%인 4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79%인 400여 개는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77%는 392여 개 기업이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천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2월 27일 토요일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요일별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 22일 장 시작 전에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한 디스커버리, DC 네트워크, 콘페리 인터내셔널, 코스모스 에너지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펠로엘토 네트워크스, 리퍼블릭 서비스스, SBA 커뮤니케이션즈, 윌리엄슨 컴퍼니,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리얼티 인컴, 그리고 CMRX 에너지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0일 월요일에는 1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에너지와 IT, 레저, 부동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일 화요일에는 1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로 IT와 소비재, 또 금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홈디포, 메드트로닉, 뱅크 오브 노바 스코티아, 톰슨 로이터스, CBRE 그룹,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메이시스,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 홀딩스, 미스터 쿠퍼 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스퀘어, 인튜이트, 코스타 그룹, 아이콘, 메리스크 애널리티스, 그리고 톨브라더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에는 26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소비재와 IT, 에너지와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눈에 띄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로우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TJX, 엑셀론, 호라이즌 테라피틱스, 엔터지, 아이언 마운틴, 홀리 프론티어, 오버스톡, 식스플렉스 엔터테인먼트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엔비디아, 부킹홀딩스, 빌리빌리, 퍼블릭 스토리지, 텔라닥 헬스, 바이아콤 CBS, 엔시스, 아메리칸 워터웍스, 넷앱, 엘브랜즈, 그리고 3D 시스템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목요일에는 3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와 소비재, 부동산과 IT, 레저와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아메리칸 타워, 모더나, 큐리그 닥터 페퍼, 샘프라 에너지, 베스트바이, 리 오토, 플러그 파워, 도미노스 피자, JM 스모커, 플리어 시스템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그리고 파파존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세일즈포스닷컴, 에어비앤비, 오토데스크, 워크데이, 도어대시, VMware, 델 테크놀로지스, 카바나, 몬스터 베버리지, 엣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시저 엔터테인먼트, 썬런, 버진 갤럭틱, 비욘드 미트, 퍼스 솔라,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리콜라, 그리고 솔라윈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26일 금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로 미디어와 레저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주요 업체로는 드래프트 킹스, 라마르 애드버타이징, 풋 락커, 플루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4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